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온도는 몇 도겠습니까? 이 대면서 하면은 뭐 선물도 막 드리고 하는데 이 온도 맞추면은 그입 모양은 뻥끗해도 알아듣습니다. 한몇도 정도 될까요? 저 하시는 1254도. 이야, 1254도입니다. 어이, 대단하시네. 요 밑에 있잖아. 근데 저는 이걸 안 보더라도 맞춥니다. 1200도까지는 맞춰요. 열간단조 저런 걸다 했기 때문에. 자, 여기에 산화 스케일이 약간 보인다. 그럼 1200도 이상입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링 롤링인데, 링 포밍이라 그럽니다, 이게. 이런 것들은 동그란 게쭉 늘어나갖고, 어떤 데는 뭐, 저, 윈드 블레이드 있죠? 윈드 제너레이터. 큰 선풍기 있죠, 밖에. 저 기둥에도 사용하는데, 요거는 이제 열간 단조 중에 하나죠, 이렇게. 그러면 여러분들, 저, 프레스 하면은 보통 뭐를 이야기합니까? 프레스 하면은 보통 시트 메탈을 이용하죠. 그죠? 박판. 우리가 철판하는 거 있잖아. 여기 하는 거, 다른 거는 뭐죠? 단조는. 벌크라 그러죠. 벌크. 덩어리. 그래서 시트 포밍이라 그러고, 그 다음에 벌크 포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최적성형, 판재성형. 그러면은 저 여러분들 판재성형 할 때는 설계할 때 무엇을 그냥 시퀀스 드로잉 할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?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판재성형은 두께 변화는 거의 없다고 가정을 하지. 없는 상태에서 밴딩을 하든지 그 다음에 피어싱, 블랭킹 뭐 전단을 하든지 그 다음에 드로잉을 하든지 저는 공정을 나누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.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안에 슬라이드가 있다면은 이 1공정, 2공정, 3공정 쭉 나눴을 때 여기에 어떤 하중을 쭉 구해가지고 이게 하중 밸런스도 이렇게 맞춰야 되지. 그래야 말 일명 찐따가 안 되잖아. 그런데 주안점, 1공정 이게 어떤 공정을 나누는 데 주안점이 있고, 최적 성형의 저 시퀀스 드로잉은 뭐냐 하면은 최적 분배에 포커싱 합니다. 최적 분배를 어떻게 해야만이, 예를 들어 갖고 허브 베어링이다 그러면은 뭐 요런 형태의 자동차 허브 베어링 있죠? 뭐 요런 형태에서 허브 베어링이 형성됩니다. 요렇게 단조 친다 그러면은 저 요런 빌렛을 가지고 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살 분배를 해야만이 요 최종 제품에 요게 잘 나올까 하는 게 단조의 주 목적입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. 시퀀스 드로잉에 실패하면은 설계는 하나만 합니다.